할 수 없는 환경이었었거든요.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열심히 했습니다. 구두급식 한 달에 한두 개, 어떤 때는 뭐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 갈 정도로 열심히 진행을 했는데, 그렇게 하게 된 것은 바로 목표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된 것 같아요. 사업을 통해서 경제적인 자유와 시간적인 자유도 누릴 수 있어서 좋고요. 제가 사고 싶은 거, 갖고 싶은 거 다 할 수가 있고,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꿈을 줄 수 있는 엄마가 돼서 아주 행복합니다. 시스템 안에서 팀워크가 중요하거든요. 팀워크만 된다라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수많은 파트너들이 성공을 원하는 것은 바로 스폰서의 마음이거든요. 그래서 스폰서는 파트너들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어느 곳이라도 후원을 가서 그를 도와서 성공을 시킨다라는 거, 저는 이 사업이 참 그것이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지금은 든든한 파트너이자 동반자이죠. 그리고 함께 일할 수 있어 같은 두 배도 돈독해져서 너무 기쁩니다. 정세진 스폰서님은 정말 닮고 싶은 우상과 같은 존재죠.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요. 성실하게 본인이 되어주셨거든요. 그래서 모든 여성들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. 성공한 사람들은요,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중간에 하다가 조금 힘들다고 포기한 사람들은 실패자죠. 그래서 이 사업은 인내와 끈기,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면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. 성공은 꿈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말이 있죠. 여러분 옆엔 파트너가 있고 유니시티가 있습니다. 지금 도전하세요.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멋진 인생이 당신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.